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오늘 아이들하고 소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. 근데 그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샐러드용 들나물이 필요해요. 그래서 오래간만에 지금 가게 뒤에 나왔는데 한번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뜯어서 소고기랑 곁들여서 먹어보려고요. 뜯어볼게요. 사실 이 가게 뒤에 제일 많은 게이 방가지똥이에요. 방가지똥. 어우. 따가운데 장갑 안 끼고 나와서 방가지똥 옆에도 방가지똥이 이제 추워지니까 색깔도 이렇게 변하거든요. 상관없어요. 드시는 거는 여기 아침에 이 가게 뒤에는 좀 추워서 저거 소리 내렸더라고요. 근데 이거 소리가 좀 녹으니까 괜찮아졌어요. 방가지똥 큰거 있다. 자, 다른 들나물 뜯으러. 아, 저 밑으로 내려가야지. 내려갑니다. 참, 이 들나물들은 신기해요. 없다가도 생기고, 있다가도 없어지고, 종잡을 수가 없어요. 한번 봐야지. 이 뒤에. 갈상추나 좀 발견하면 좋겠다. 산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. 와, 있어요. 와, 있어. 보리뱅이 큰 거. 이렇게 나무를 좀 돌아다녀 봐야 돼요. 와, 보리뱅이. 아, 여러분, 보리뱅이 진짜 맛있거든요.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보리뱅이 꼭 드셔봐야 돼요. 아, 이 산속에 보리뱅이 되게 많은데요? 오, 많아요? 자, 보리뱅이도 좀 뜯었어요. 근데 갈상추 어디 가도 많은데 여긴 없네. 있다, 있다. 와, 갈상추 발견했어요. 대박. 아, 많을 때는 모르겠더니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하나 발견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. 어우, 하나 발견했어요, 하나. 하나가 있으면 또 있을 수도 있어. 어렵네. 여기 있다, 가시암추. 여기 있다. 찾았어요. 아, 참. 개똥도 약이 쓸려면 없다더니. 아, 그래도 두 개는 찾았는데.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별꽃도 있어요, 별꽃. 별꽃도 좀 뜯어볼게요. 아, 지금 가게로 다시 들어가는데, 가다 갈상추 딱한 개만 더 발견하면 좋겠다. 에이, 갈상추는 어렵겠네요. 하지만 나물 많이 뜯었어요. 얼른 가서 맛있게 먹을게요. 이 정도면 충분하죠. 재희야, 네가 맨날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오늘 엄마가 준비했어. 이거. 이거 얼마나 큰지 아시나? 이거? 이거 10.5kg. 플러스 1.7kg. 이거는 육회 먹을 수 있는 거고. 우와. 이거 육회. 뭔 육회도 해? 육 사시미를 해 먹을까? 이거 봐. 오늘 이거 해체 작업 해갖고 소고기 구워 먹을 거야. 와. 지난번에 우리 식당 가서 겨우 1kg 먹는데 거의 20만 원 들었잖아. 맞아. 근데 이거 10kg야. 10kg야, 10kg, 10.5kg. 2플러스 한우입니다. 와, 엄마도 이런 건 처음이라. 설레? 아, 어제 잠못 잤어. 이거 어제 사다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거 잠이 안 오더라고, 먹고 싶어서.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? 엄마도. 근데 이게 엄마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 소고기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. 유튜브 좀 보고 공부하지 그랬어. 그럴 걸 그랬나? 됐어.
뭐 잘라서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. 맞아. 네 말이 정답.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잘라볼까? 그래. 일단 이렇게. 네, 내가 왜 이걸 사냐. 두부두부 먹으라고. 오, 막상 이렇게 또 잘라놓으니까 그 뭐냐 시장에 이렇게 팔잖아, 팩에 넣어서. 그런 거 같은데?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진공포장을 할 거야. 오. 일단 우리 먹고. 그래. 근데 딱 쓰다 진짜 맛있어 보이는 부위를 우리가 먹자. 이렇게 해체를 이렇게 해서. 결이 있어, 결. 어때? 이거 장조림 부위야? 아니. 이거 봐봐, 딱 맛있어 보이지 않아? 두툼하게? 아니. 적당히. 아, 얇게도 싫고 적당히. 저희 오늘 소고기 먹는데 저희가 이 가게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단골 젓갈집인데 강경에 있어요. 강경 그 젓갈집 사장님께서 사실 제 유튜브 열렬한 팬이시거든요. 근데 이거 제가 젓갈 새우젓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거 보내주셨어요. 이 국산 새우젓 되게 비싼데 어우 이거 보내주셨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이렇게 새우젓이 좀 커가지고 먹을만 하네요. 이거 양념해갖고 밥에다가 뜨거운 밥에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 저 잘 먹겠습니다, 사장님. 그리고 이거 명란젓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소고기 먹는데 같이 먹으려고 명란젓 이렇게 참기름 넣고 파 좀 송송 썰어서 넣고 양념을 했고요. 새우젓도 이렇게 파마늘 넣고 고춧가루 넣고 제가 양념을 했어요. 오늘은 고기를, 소고기를 이렇게 젓갈로 한번 먹어볼 건데 여러분, 강경의 유진상해라고 젓갈 많이 애용해주세요. 진짜 믿을만한 젓갈집이거든요. 저 오늘 맛있게 먹을게요. 오늘은 젓갈 종류를 개인 접시에 조금씩 놔줄 거예요. 새우젓 조금, 명란젓 조금. 자, 소금도 필요하죠? 이게 마늘이랑 양파 소금이더라고요.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들랑을 뜯어온 거 이렇게 해서 개인 접시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먹을게요. 어우, 맛있겠다. 맛있어 보이는 거. 오. 녹을 것 같은데, 살살? 이거 봐. 이 고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가 먹게 될 줄이야. 세아. 어? 엄마 잘 만났지? 어. 행복하지? 어. 엄마 어젯밤부터 상상한 그림이지. 응. 잠을 못 잤다고, 이거 먹고 싶어서. 맛있어야 되는데. 이거 오늘 메인은 들나물이야, 소고기야? 오늘 소고기지. 오늘 메인은 소고기에 들나물 곁들인 거지, 젓갈이랑. 일단 오늘 조금만 구워 먹고, 숙성 더 시켜서 멋진 요리를 또 한번 해 먹어야지. 새우젓이랑 먹어봐. 새우젓이랑 먹으니까 맛있어? 엄청 맛있어. 맛있어, 고기. 맛있네. 고기는 맛있어요. 숙성 좀 더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어. 일단 소금부터 찍어 먹어야 돼. 기본적인 맛. 근데 이게 풍미가 있네. 육즙이 떨어진다. 그래도 하는데 맛이 다르지. 고소하잖아. 엄마 명란젓에다가 먹어볼 거야.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와, 소금보다 또 괜찮다. 엄마 이제 새우젓 한 입 나서 이것도 맛있네. 자, 이제 들나물이랑 역시 들나물 최고야. 들나물 맛있어. 가지상추가 딱 두 폭이 있었어.
있었어, 있기는. 근데 딱 두 포기밖에 못 찾았어. 근데 방금 먹은 다시 한 것 같은데, 너무 맛있어. 역시 들나물, 역시 들나물이야. 들나물이 맛있긴 해. 짠! 짠! 너무 맛있어. 이거 엄마가 엄청난 물이? 이거는 아, 얇게 쓸어서 괜찮을 것 같아. 명란젓이랑 소고기랑요? 거기 레전드 뭔가? 응 그러니까 맛있는데 우리가 아까 너무 두껍게 쓰였어.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. 어 막 명란젓 너무 맛있다. 다 맛있네. 어 난 끼끼 이렇게 막 가신게 좋아. 난 회사 끼끼 있는 거. 아우 들나물. 아우 들나물에 소고기. 명란젓을 이렇게 올려서 뜨거운 밥에 이 새우젓 딱 올려서 이것도 어때요? 아 진짜 맛있겠죠? 밥이지, 단백질은. 이제 한 쪽만 더 쓸까? 다 먹을 수 있어? 한 쪽 조금 얇게. 얇게. 조금만. 야, 여기 진짜 고소하다, 이거. 명란젓이랑 먹어 더 고소해, 세상에. 새우젓에다가 고기를 올려볼래. 새우젓에. 엄마 풀었어. 엄마 새우젓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. 아유. 너무 감사해요. 맛있어요. 아유. 이런 거 보내주셔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아유, 와 맛있겠다. 세이 먹을 줄 알아. 젓갈도 맛있고 다 맛있지만 역시 우리는 이 순정이 제일 맛있죠. 들나물 맛있겠다. 오늘 제가 약간 미친 짓을 했네요. 고기를 얼마만 먹겠다고 이걸 샀는데 일단 잘 잘라서 진공 포장을 할 거예요. 제가 진공 포장하고 국거리는 국 좀 끓이고 뭐 장조림도 해먹고 하면 되죠. 그것보다 강경 유진상의 사장님, 아우 새우젓이랑 이거 명란젓 보내주셔서 정말 오늘 고기 먹는데 일조를 했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잘 먹을게요. 너무 감사해요. 그래도 가게 뒤에 나가보니 들나물 조금씩 있어서 뜯어다가 오늘도 어김없이 들나물을 먹었어요. 질리지 않는 맛. 배불러서만 먹죠? 질려서 못 먹진 않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와 이거 솔직히 딴 것 같아. 아니 엄마가 우와 이거 솔직히 멘트 칠라고 했는데 딱 먹어.